프란치스카 도너 리 베그. 프란치스카 도너는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이름입니다. 프란체스카 도너, 그 다음 리 이승만 길, 베그는 길이란 뜻이죠. 프란체스카 리승만 길이란 뜻입니다. 요 길이 요렇게 뻗어 있습니다. 도나우 공원을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오스트리아 대통령 휘셔라는 분이 이 길 명명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입니다. 저기는 도나우타워입니다.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에 한국에도 없는 프란체스카 리승만 길 이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우남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저기 성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우남공원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하야한 다음에 이름이 용두산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승만 지우기가 문재인 등권 들어서서 열심인데 다행히 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비엔나의 한복판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 프란체스카 여사 그리고 남편 이승만의 이름이 붙은 이 길 하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비엔나가 보통 도시가 아니죠. 합스부르크 왕조가 한 700년 동안 지배한 유럽의 종가죠. 명문도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프란체스카 도너 리 베그, 프란체스카 리승만 길이 있다는 게 우리를, 한국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더구나 좋은 자리입니다. 어떤 인연인지 이 길 이름을 붙여준 오스트리아 정부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을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해서 건국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70주년으로 기리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워버렸는데 여기 비엔나에 초대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태극기와 오스트리아, 프란체스카 여사와 이승만의 인연,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인연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잘 모셨습니다. 비서처럼 독립투쟁의 동지적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6.25를 같이 견뎌낸 분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196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한국으로 오지 않고 비엔나에 와서 살다가 유양수 대사와 만나서 유양수 대사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허락을 해서 귀국해서 이화장에서 살다가 90세를 넘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길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 길이 바로 프란체스카 도너 이승만 길입니다. 프란체스카 이승만 길을 제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은 프란체스카 여사를 매개로 해가지고 오스트리아와 대한민국이 인연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길입니다.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 왕조의 본산이었습니다. 유럽의 최고 명문이고 유럽 문명의 축입니다.
그런 비엔나 출신 여성이 193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독립투사로서 제네바의 레만호를 방문했을 때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합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그 1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길이 프란체스카, 이승만 두 분이 손을 잡고 한번 걸었어야 할 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비엔나를 방문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유럽과 아시아, 동양이 만나는 길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동양의 최고 교양과 미국에 건너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의 최고 교양을 같이 통합하고 부인을 통해서 유럽의 가장 높은 수준의 교양과 접목된 동서양을 최고 수준에서 통합한 분이었습니다. 무초 대사는 이승만을 평하기를 국제관계를, 국제정세를 최고 수준에서 이해한 분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프란체스카 여사의 역할도 있었다는 생각을 여사의 비엔나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공원입니다. 이 공원이 바로 이 길이 프란체스카 이승만 길입니다. 프란체스카 이승만 길. 얼마나 멋집니까? 테헤란로의 반을 이승만로라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테헤란로의 반을. 그리고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 세우고 우리나라 돈 중에서 하나는 이승만 얼굴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었으니까 한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화폐에 당연히 이승만 얼굴이 들어가야죠. 프란체스카 이승만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쉽지만 한 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근산길입니다. 근산길입니다. 이승만 프란체스카의 이름에 걸맞는 근산길. 비엔나를 오시면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